제가 아까 LG 디스플레이를 17조 원 그랬다는데 이게 1.7조 원이었는데 잘못 읽었다 그러네요.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고 하고.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,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.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,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. 주면 안 된다.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? 돈 빼돌려가지고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 주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. 외환관리법 위반이다. 재산 해외 도피로 처벌된다.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?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, 대북 전문가였고,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,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? 정신 나갔습니까?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. 북한에 50억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죽이니까 김성태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상식. 이 삼척동자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?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? 그러면 김성태는 북한한테 그 합의서 써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받는데 또 평양 가가지고 그 합의서 공개 합의서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는 아무 대가를 주지 않고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도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서 100억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갖다 줬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.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삼척 동자도 알 일을 이화영 부지사는 모르고 북한에 약속을 했다. 또 북한은 10월 달에 그 약속을 했는데 11월 달에 왜 이행 안 하냐고 화내면서 쌍봉을 보고 대신 내달라고 그랬다. 이거 북한도 바보입니까?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몇 달은 걸치고 예산 편성해야 되고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10월 달 약속했는데 11월 달에 약속 안 지켰다고 화내면서 50억 주기로 했는데 쌍방울 네가 대신 내라 그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? 여하튼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의 실상입니다. 판단은 역사가 또 국민이 할 것입니다.